자, 우리가 이전에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좌표축에 대해서 했죠. X축, Y축, Z축. 근데 거기서 이제 3차원 공간에서는 화면이 결정되는 게 우리가 2차원으로 이제 화면이 결정되는데 어떤 3차원 공간도 디스플레이는 2차원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카메라의 방향입니다.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화면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물체는 3차원에 놓여 있고 그것을 화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이전 시간에 본, 그 화면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워킹하도록, 그러니까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좌표축에 X, Y, Z축이 있고 거기에 직육면체가 하나 놓여 있는 건 똑같이 놓여 있는데 카메라의 중심을 카메라를 위치를 100, 170, 170에서 200, 170, 170. 즉 여기 지금 뭐예요? 이쪽에 있다가 X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러면 카메라가 좀 멀어지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되죠. 100, 170, 170. 100, 170, 170일 때는 여기에 XYZ의 중심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심을 보는 건 계속 똑같은데 45도, 45도에서 보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그러면 자, X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X축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멀어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체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왼손 법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엄지하고 검지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했을 때 X가 엄지고 Y가 검지, 그다음에 Z가 가운데 손가락이 되는 식으로 좌표축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으로 했을 경우에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Z축이 저쪽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자, 카메라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자, 카메라를 설정하는 함수에는 변수가 9개나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 함수를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9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9개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요 3개는 뭐냐면 현재 카메라의 위치예요. 3개 좌표로 170, 170, 170을 넣어놨어요, 지금.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카메라가 보고 있는 좌표입니다. 그 중심점 좌표 000 원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그 다음에는 또 하나 또세 개가 더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숫자를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감각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여러 가지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이제 한번 그림을 봤어요. 자, 요거는 X, 요게 이제 XYZ인데, X100을 한번 넣어봤더니, X축이 중심에 있고, Y축, Z축이 옆으로 가면서, X축이 밑에 이렇게 있는 거로 해서 육면체가 지금 직육면체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음수로 했더니, 카메라가 휙 180도 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위로 올라가면서, YZ가 옆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180도 돌리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Y축에서도 똑같이 그럴 수 있죠. Y축에서 0, 1, 0을 하면 Y축을 중심으로 보는데 Y축이 밑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180도 돈 것이 0, 마이너스 0이고. 그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이게 Z축이죠. Z축이 밑에 있고, 이건 Z축이 위에 있고, 다른 것들은 00일 때. 그럼 또 110일 때는 어떤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은 이제 카메라를 비스듬하게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로테이션이 왼손 법칙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왼손 법칙이라는 거는 그 축에 플러스 되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놨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요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로테이션의 플러스 방향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X 축에서 봤을 때, 지금 X 축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가 X 축이죠. 근데 X 축의 플러스 방향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놨을 때, 손가락들이 그 가리키는 방향, 즉 손가락들은 지금 화면 안쪽에서 저쪽 위로 해서 감아지면은 위로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돌죠. 자, 그걸 왼손 법칙으로 도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는 거를 우리가 롤이라고 합니다. 롤. X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롤이고, 그 다음에 Y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이제 피치인데, 요 Y축을 중심으로 한번 보죠. Y축을 했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아쥐는 형태로 했을 경우에 도는 방향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Z 방향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그러니까 왼쪽으로 했을 때 지금 녹색, 아니, 파란색 축이 이게 Z축인데, 파란색 축으로 엄지손가락을 방향을 이쪽으로 했을 때, 그때 이것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도는 것이 Z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가는 걸 보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요거라고 하는데, 물음표를 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눈속임에 의해서 어떤 때는 그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눈의 착각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내가 Z축에만 그려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X축도 Y축도 마찬가지로 눈의 착각에 의해서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는 것은 지금 왼손 법칙에 의해서 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체를 가지고 지금 도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축이 우리 양꼬치 할때 꼬치랑 같은 건데 이 꼬치에서 지금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어떻게 꼬치에다 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꼬치를 이런 식으로 꼬치를 꿰고 그걸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요게 지금 X 방향이고 그것을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꿰 수도 있겠죠. 우리의 꼬치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꼬치를 또 머리에서부터 꼬리로 해갖고 꿰고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피치 요 롤이라고 그러고 왼손 법칙인 경우는 플러스 방향에다 엄지손가락을 놨을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도는 방향 그것이 이제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VR에서는 XYZ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지금 Y가 우리가 이 머리끝에서 발 밑으로 내려가는 게 Y고 X는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가는 것, 그걸 우리 X로 하고, 그 다음에 Z는 뒤통수에서 앞으로 오는 축을 Z축으로 하고, 그걸 중심으로 지금 돌리는 것을 우리가 각각 피치, 요, 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움직이는 방향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왼손 법칙, 엄지손가락을 플러스 방향에다 놓고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나머지 손가락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도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으로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3차원 기기가 점점 더 많이 이제 사용될 것입니다.